물류기업이나 제조기업이 해운기업을 가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큰 심하게 데모를 했는데 해운기업은 또 물류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언밸런스 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희가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많이 하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기술들을 얘기를 하세요. 이걸들을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것에 사실은 매치하시는 거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거 자체가 두 가지의 형태로 해가지고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비즈니스 내부적인 운영 효율성 가지기 위한 기술들. 그 예를 들면은 3D 프린터, 드론 이런 것들은 고객한테보다는 자기 운영 내부 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것은 별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외에 새로운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의 진출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또 존재해요. 이런 거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블록체인 부분,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부분, 그 다음에 무인화 자동화, RPA나 AI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기 내부의 운영 효율성보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거나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급력이 훨씬 더 큰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그 플랫폼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고 하면 플랫폼은 상거래 모델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래만을 위한 온라인 거래를 위한 것이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 플랫폼이라는 것은 기반을 쌓는다라는 거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기반 위에 다양한 콘텐츠 그 다음에 다양한 비즈니스를 엮어가지고 사실은 다양한 고객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학채증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수학채증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만 해도 설명을 사례를 들면 리테일 업체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리테일 업체 요즘 변화를 많이 하죠. 요즘 리테일 중에 제일 큰 거는 네이버 쪽이 들어오면서 제일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 상장되면서 쿠팡이 또 커졌죠. 그다음에 이마트 쪽, 그다음에 롯데 쪽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메이저 플레이어들인데 이 업체들이 이커머스 리테일 쪽에서 비즈니스를 하면은 이 마켓 내에서의 마켓 쉐어 자체를 서로 잠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한 업체가 비즈니스를 넓히거나 할 때 굉장히 서로 간의 경쟁도 되게 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어해내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뭐 할인 정책을 한다든지 더 많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형태로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산업을 넘나든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네이버의 산업군이 무엇일까요? 네이버는 처음에는 IT 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색 엔진 그 다음에 이메일 중심으로 됐었죠. 그 기업이 현재는 IT 기업이 아니라 안 하는 게 없는 그런 그 종합 박물관식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역시도 IT에서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시작이 됐는데 카카오 역시도 안 하는 것들이 없죠. 지그재그 인수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났죠. 여성복 전문 온라인 플랫폼인 지그재그를 인수를 하면서 저기도 이제 이커머스 쪽에 진출을 하고 또 물류 서비스도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당연스럽게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카카오 파이낸스 통해가지고 금융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권을 넘나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알리바바, 징두 이런 업체들 보면 우버도 그렇고요. 예전에 자기네들이 태생되어 있는 플랫폼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지만 그 산업권에서 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고객들한테 본인들이 유치한 고객들한테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공통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다른 산업권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용이하게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수학 채증의 법칙 뭐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플랫폼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뭐냐면 다른 산업군을 넘나든다라고 하는데 이 다른 산업군으로 넘나드는 것 자체를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하는 기업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 안에 락인되어 있는 고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산업들까지 제공을 하면서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쉽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플랫폼 세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잘못하다간 그 플랫폼 기업들이 독과점의 형태로 가게 돼가지고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고 손해를 주는 그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물류와 연관돼가지고 아니면 해운 기업과 연관돼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은 어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은 사업 다각화를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업 다각화, 뭐 플랫폼의 사업 다각화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플랫폼의 사업 다각화만이 문제가 아니죠. 제조기업들이 물류를 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잘 아시는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면 글로비스, 그 다음에 SDS, 그 다음에 판토스, 이런 기업들은 이자 물류들이에요. 이자 물류라는 것 자체는 모기업들이 있고, 그 모기업들은 물류기업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자체 물류의 원활성을 위해 가지고 이자 물류기업을 만들고, 그 이자 물류기업들이 지금 이제 글로벌 수준까지 다 성장을 했던, 그래서 제조기업들이 물류를 오는 것 자체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이 유통기업들도 물류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쿠팡도 물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이커머스 기업들은 물류 서비스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유통기업들도 물류를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운 산업군 역시도 물류로 가야 된다라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뭐 HMM의 대표이사님도 역시 자기네들도 이제 물류산업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유수한 그 해운기업들 역시도 이제 물류산업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서비스를 다양한 액티비티를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주면서 원터치 서비스, 올인원 서비스를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물류라는 것을 공통분모로 가지고 지금 유통, 제조, 그 다음에 해운기업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발도 만만치 않죠. 물류기업이나 제조기업이 해운기업을 가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큰 심하게 데모를 했는데, 해운기업은 또 물류기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그것이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언밸런스 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여간 현재 상태에서는 물류라는 것 자체가 핵심으로 돼 있고, 이 핵심으로 돼 있는 그 물류산업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살아남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는 머스크의 트랜스포메이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